보마 쪼기 금님, 어른이랑 서른이 뭔 차인가요? 어른이는 이제 30세까지인데 35세까지 훈굴 롯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40살까지 5살 더 늘어나 40살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납입 면제 비슷하지만 어린이 보험은 내열과 허혈성도 납입 면제, 하지만 서른이 보험은 뇌졸중 급성만 납입 면제 된다. 하지만 90일 지나서 3대 진단비, 그 외에도 진단비가 90일 지나서 100% 보장이 되는 게 장점이 있고, 60세 때 이후에 진단비, 암뇌심이 2배까지 보장이 되는 체증형. 세 번째로는 보험료가 매우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상품 S화재 내돈내삼이에요. 그래서 삼성화재, 내 돈으로 내가 가입하는 30대의 가성비예요. 내돈내삼, 내 돈으로 내가 가입하는 30대 보험. 내 돈으로 내가 가입하는 30대 보험. 네. 입에 쫙쫙 들어오진 않네요. 네. 어쨌든 간에 내 돈의 삶,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할 것 같고요. 30대 주목. 그래서 신체증형. 60세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진단비에 곱하기 2, 암뇌심의. 요렇게 곱하기 2가 되고요. 감의 미적용. 그래서 이 모든 게 90일만 지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즉시 100% 보장. 업계에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 하지만 30세, 40세만 가입이 가능하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30대를 위한 보험이 짱이다. 자, 발병률이 높은 60세부터 더블 보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암뇌심 1000만원 가입하다가 60세 때 2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암, 유사암, 뇌혈과 허혈소, 2대, 5대, 뇌, 산, 산저특례, 갑상선치 기능, 대상 포지, 이 모든 게 90일만 지나면 어떻게 된다? 90일만 지나면, 96일이 아니고 90일만 지나면 바로 즉시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1년 미만 시에 뭐 50%, 10% 이렇게 보장이 되잖아요. 삼성화재는 통이 큽니다. 뭐든지 90일만 지나면 100% 보장이 된다는 거. 자, 내돈내산 볼게요. 보험료가 일단은 타사 대비 롯데, 지금 요즘 저렴하잖아요. 흥국도 저렴하고. 네, 근데 이제 하나도 있는데 하나가 매우 저렴한데 하나는 빼놓았네요. 제가 보험료 비교하니까 하나가 좀 더 저렴하긴 해요. 하나가 약간 저렴하고 그다음에 삼성화재가 그 다음에 저렴하다. 그래서 하나가 가장 저렴해서 그런지 하나를 빼뜨렸어요. 결론은 하나 빼놓고서 삼성화재가 가장 저렴하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90일만 지나면 모든 진단비가 100% 보장이 되고 60세 때 가입금액의 2배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모든 회사가 완벽한 회사가 어딨어요.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고 안 그렇겠어요? 결론적으로는 하나 손해보면 3대 진단비가 저렴하고 성인보험도 내열과 허혈성 진단시에 납입 면제가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거 외에는 나머지가 삼성화재가 매우 매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성비 좋은 보험의 업계 표준이 될 삼성화재 내돈내삼 이번 달에 주의 깊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자, 어린이 보험 넘어서 서른이 보험, 저 보험왕에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여러 가지 30대 건강 관리 매우 취약하고요. 그리고 마음만 청춘, 30대 신체 나이는 벌써 아줌마, 아저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 그리고 비만의 개인 비용, 사회 비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서른이 보험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삼성화재 30세부터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서른이 보험, 내돈내삼 나왔죠? 그리고 롯데, 토닥토닥, 35살까지. 그 DB는 성인보험밖에 없고, 현대도 성인보험, 어린이보험도 성인보험, KB도 성인보험, 훈구화재도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보험료, 암, 상해 후장애, 그 암, 허혈성, 이 빨간 글씨가 가장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원 일당, 그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